매년 흔히 얘기하는 정관장, 우리나라 한국 인삼 공사죠. 정관장에서 6년근의 인삼을 언제 어디서 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비공식화돼 있어요. 다행히 저는 친한 분들이 매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면 이런 식으로 랙터를 돌려서 가을에 시흥은 지금 계약 재배 현장이 많이 없고요.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밑으로 가면 안성이나 이런 쪽에 가시다가 그, 예전에 분명히 차양막이 씌워져 있었던 밭인데, 가을 됐더니 이게 없어졌더라. 그리고 밭이긴 밭인데, 일반적인 평평한 면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북등 같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차양막이 있었더라. 거의 다 인삼입니다. 그, 그런 인삼이 잘 자라는 밭이 따로 있어요. 인삼이 잘 자라는 밭을 알게 되시게 되면, 한약의 웬만한 뿌리생약제는 잘 재배할 수 있어요. 왜냐, 인삼의 기술력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재배 기술은 굉장히 좋다고 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 재배 기술이 북한에다가 한때는 수출도 해주려고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재배 기술이 좋아요. 꼭 재배 기술이 이제 인삼밭인데, 이 현장이 나중에 가을쯤에 그게 노란색 박스가 들어오거든. 전량 다 이제 인삼공사는 곳에서 다 가져갑니다. 한 톨도 빠짐없이.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요런 인삼들이에요. 요 실제 사이즈고요 사람 모양처럼 정말 생겼죠? 사람의 몸통, 다리, 이렇게 생겼죠? 이게 전부 다, 다 봉인을 해서 전량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저 같은 품질관련들이 이걸 보고, 아, 3등급, 등회, 대편,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요. 저도 한 4년밖에 일을안 해서 저 정도는 그냥 햇병아리고요 20년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바로 알아요. 그 정도로 이제 다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인삼수매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차피 못구시니까 제가 보여드려요. 제가 아까 약초밭 보여드렸잖아요. 제약초밭 주변에 이제 이런 천삼종을 심어놨었는데 제가 분명히 강의를 하는데 강의장에 강 건너편에 제 밭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저밭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바칠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천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다는 종자예요. 정말 한제 팔뚝보다 더 크죠.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인삼들은 이제 재 재배를 배우셔야 돼요. 왜냐?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삼을 재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할수록 뿌리생약, 뿌리를 가지고 한약을 쓰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 70%라고 보거든요. 그 재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삼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되고 인삼은 재배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배의 끝이라고 봐요. 왜냐? 동일한 약재를 똑같은 약인데 6년 동안 농약을 거의 못 쳐요.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해야겠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크다고요. 아까 보여드렸듯그 정도의 기술력이면 정말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왜냐면 농약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배 당시에 농약 성분이 4년이나 6년에 한 번이라도 검출이 되면 전체 밭 몇만 평이 다 잘립니다. 계약이. 그분들은 한해 계약이 1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돼요. 한 번에 매년 계약하는 단위가. 이게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와그 밭이 없어져요. 그 분들은 절대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계약재배 시스템이고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아 재배를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실 수 있다고요. 아셨죠? 홍삼의 등급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명한 분들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등급이 있어요. 천삼, 지삼, 양삼으로 나눕니다. 천지양이라고 하죠. 천삼은 구하실 수 없고요. 제가 분명히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이게 그 그냥 한 캔에 한 400만원 채안 했는데 요즘에는 580만원 정도 한대요. 그 그리고 이게 구할 수도 없는 게 매년 미리 나올 천사함에 대해서 다른 유명한 회사들이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니까 반대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종자가 좋을수록 비싼 값어치로 수매가 되거든요. 그 때문에 재배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나마 좀더 좋은 걸 지삼. 그 다음에 그래도 보편적인 건 양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살 필요 없어요. 그 회사 출신이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삼 밑부분만 잘 쓰셔도 돼요. 드실 때는. 예. 네, 충분히 좋은 한약이에요 해서. 보이기가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왜냐면뭐 질소의 농도나 뭐 여러 농도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먹기에는 지속적으로 먹기에는 양산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런 단계별로 한약들이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한약들이 있어요. 대추도 그래요. 대추도 육종마다 크기마다 이제 특초, 별초, 상초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그것도 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돼요. 흔하다고 그냥 버려두시면 안 돼요. 왜냐, 오히려 희귀 약재들보다 진입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6년 동안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초기 자본이 한 4억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경북 영주에 가면 요즘 매년 가는데요. 영주가면 굉장히 여름이 되기도 전에 추워요. 한, 저녁쯤 되면 찬 바람이 많이 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서늘하고 지대가 높습니다. 이 지대가 높은 곳에서 늦가을 되면요 산 꼭대기 이런데 올라가시면 이렇게 이제 매대를 두고 뭔가를 이렇게 심습니다. 이 심는 게 바로 자약입니다자약은 꽃이 굉장히 이쁘죠. 자약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약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약재예요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나 긴장성을 풀어주는 한약재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감초랑 같이 썬다. 그래서 자약 감초탕이라고 유명해요. 감초가 유명한 게 아니고 자약이더 유명하고요. 실질적으로 자약은 값어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꽃은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 뿌리는 3년 후에 식재를 하면 굉장히 굵고 품질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한약이고요. 경북 영주에 가면 종자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왜 녹화를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laughs> 자, 노두입니다. 자기하고 노두를 먼저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봄에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실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땅이 이미 얼고 풀릴 때 재배하시면 1년 늦은 거예요. 뿌리 썩은 병이 먼저 와요. 노두를 먼저 사셔서 늦가을 때 땅이 얼기 전에 바닥에 깔고 발아 두셔야 이게 겨우 내 개갑이 되는 현상들이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서 발화가 잘 되기 시작한다고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한 채로 이게 바로 한방에서는 이제 겨울에 음기를 잘 먹고 양기가 봄에 나온다고 볼때 가장 자격을 그런 식으로 재배할 때 좋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자격 노두예요. 머리, 자격 머리. 머리를 따로 팔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심으면 뿌리 썩은 병이 없어요. 네. 아 노두 그 저기 어뿔뿔 <laughs> 머리 뿌리에 뿌리 있죠 뿔 뿌리에 뿌리. 네, 그렇게 그 쉽게 생각하세요. 머리 생산 현장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너무 다르죠? 여기서 이제 절단 가공이 일어나요. 시장처럼. 그런 데서 이제 절단 세척 가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런 현장들이 다 청정하게 많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현장이에요. 제 강의를 보통 들으시는 분들은 어 이제 지역이나 이런데 가면 기존의 다른 분들의 강의와 너무 달라서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도 제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 어 차라리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잘 하셔야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약은 일반 농산물하고 달리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재배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농산물을 차라리 먼저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구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한약의 고부가가치 사업이라서 한약에 좀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늘 제가 이런 얘기 드리에요 처음에는 뭔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 매년 TV에 한 가을쯤 되면요. 늘 이런 기사가 나와요. 대박이 났다. 혹은 뭐 박람회를 통해서. 기촌 박람회에서 열풍이 불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매년. 그러면 꼭 창업을 하셔서 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합니다. 왜 귀농을 하시는지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경험도 필요하지만 귀농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신다면 첫 해부터 성공할 확률이 매, 굉장히 작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은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귀농을 할때 대다수가 가족의 건강과 내 삶의 만족 때문에 가십니다 가세요 그 목표로 가요 아, 내가 직장에서 대부분 중견기업에서 3 40년을 일해서 이제 뭐, 부장급보다 더 높은 상무급도 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가야 끝나면. 그래서, 나 거기 출신이요. 이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십니다. 저도, 어우, 귀하셨던 분이시구나. 라고 합니다만, 그분들은 저보다 더 현장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식이 그게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좀 했기 때문에 어디가나 할수 있다. 어디가나 다 유치원생이에요. 귀농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시각으로 빨리 학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안 되고, 어, 내가 돈이 있어서 몇만 평의 땅을 언제 살 거고, 이거부터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신 분을 제가 못 뵙거든요. 한 번도. 그 땅을 그냥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워낙 많이 패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작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왜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예전에는 사업소득이 5천만 원, 매년 5천만 원 이상 벌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한달 수익이 얼마냐 1년에 천만 원 미만이에요 한달의 수익이 100만 원치 안 되는 수익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적자폭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분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이거 재배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나 계산을 안 해보신 거죠 생산비에 대한 계산을 안 해보신 겁니다 그러면 재배가 잘 될까요? 2년을 못 버텨요 첫 해는 그럭저럭 바빠서 그냥 지나갑니다 2년 차를 못 넘깁니다 여기서 개항의를 들으시고 전남 쪽에서 크게 재배하셔서 3만 평 이상 하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연락이 되시나요? 저는 안 되는데 그분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산학연이에요 뭐 산업과 학술과 연구가 같이 뭉쳐진다는 건데 그 각자의 이익점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겁니다. 왜냐,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간 것과 모르고 들어간 게 달라요. 그래서 내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초점을 두시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내가 어느 정도 밭에서 이 생산물을 봤을 때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의 현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무조건 1~2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소작부터 하시라고 합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요. 자, 제발 자기 밭부터 시작하지 말라고요. 내 밭이 왜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밭에서 뭐가 더잘 자란다가 아니고요. 남의 지역에 내 주변 지역에서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 이 생산비 나누는 게 있거든요. 치킨집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게 생산비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내가 총 투자에게 연간 영업이익 곱하기 100 해서 보통은 20 이상이 나와야만 내가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했을 때 내가 자본을 권리금까지 주고 1억 규모로 봤을 때한20 이상이 되려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 벌어야만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치킨지 아시는 분들이 그걸로 성에 안 차요. 왜냐, 내 월급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규모를 크게 높이죠.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때부터. 이 규모를 높이니까 이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캐파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크게 망하시잖아요. 부채를 져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높이시거든요. 정말 고수들은 이 자체를 높이지 않고요. 이 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합니다. 치킨을 다르게 만들든지, 치킨의 원료를 새로 개발하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요. 재, 재배도 똑같습니다. 재배도 평당 단위에 나오는 재배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인삼을 재배해도요, 한 평에 1.2kg 이상 재배하시는 분이 있고, 0.8kg 채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계약을 더 많이 해서 밭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재배를 해서 굵기가 굵은 인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한약의 뿌리 작물이 똑같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에 대한 생각은 계산적이어야 돼요. 더 꼼꼼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요 사실. 근데 내가 예전에 배웠던 것과는 지금 농업 현장이 다른데도 예전 3, 40년대의 농업 현장을 기억하신다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놀래시지 않으세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이거 저보다 더 이제 계산 잘해요. 생산비 계산이 바로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을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업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시흥 좀 위에 이쪽에서 강의를 제가 하고요. 한 3년 전이죠. 저한테 질문을 주셨죠. 선생님, 강의 중에 고마운데 측백나무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항암제로 쓰신다면서요. 그 측백나무 저희 청주 집 내려가는 곳에 많은데 제가 펜션을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에, 해서 블루베리 밭을 같이 엮어서 할 건데 측백나무를 좀 엎어버리고 블루베리를 좀 심을까 하는데 측백나무를 좀살 만한 제약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를 끝나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측백나무를 통해서 좋은 원료, 항암 효과가 있는 원료가 되면서 피톤치드가 많으니까 그걸 더 광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자고 일어나서 피톤치드도 느끼고 블루베리도 딸수 있는 시스템의그 현장에 뭐 어떤 현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분 대박나셨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6차 산업이에요. 단순히 재배를 위해서 계약지에 가서 재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재배물을 먹을 수 있고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자고 나오면서 관광까지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곱했다 그래서 현재는 6차 산업이 대세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6차 산업은 뭔가 뭔가 전기가 더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다고요 남들과 다른 사고 방식으로 소비자를 직접 들어오게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셉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남에서 지금 이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흥도 이런 단계에 들어가 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뭐 시흥에서 뭐 한다는 얘기를못 들었습니다. 150, 100만 유명하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바로 6차산업이라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올해부터 엄청나게 이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기농은 지식산업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고르류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간게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 트렌드를 반영한 게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단순히 블루베리를 펜션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한 시스템을 만든 처음 만든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캠핑을 한다. 그래서 팜핑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지셨고요. 그 이런 펜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현재도. 그래서 단순히 계약 재배만 해서 재배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직접 수요를 노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6차 산업이에요. 이 산업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미.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는 이미 진입점이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초야말로 가장 힐링을 할수 있으면서 재배도 할수 있는 치유의 농협입니다 왜냐 가장 이 약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 약초를 보기 위해서 올수 있거든요 저는 평창이 올림픽 후에 어떻게 변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평창은 예부터 이런 식으로 산업을 했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평창 얘기할 때 단기 기억하시는 분몇분안 되시죠 그게 좀 제가 아쉽습니다 평창이 굉장히 재배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셔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들을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농을 할거든 작은 평수부터 시작하십시오. 제발. 제발 절대 몇 만평부터 시작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300평 맞이기에서 뭔가를 하실 때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뭔가 재배를 해도요 남으면 남에게 나눠줘도 괜찮아요. 마음 편하세요. 500평 이상 되시면 손 떨리실 걸요. 작물이 계속 남는데 이게 썩어가요. 빨리 어딘가 팔고 싶은데 팔로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약초 학교나 그 이런 약초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귀농 프로그램이 꼭 이제는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심화 있게 공부를 하셔서요.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은 소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귀농을 한번 들어가시면 거의 평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 생이 마감하는 날까지 귀농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바로 계약을 하시냐고요. 요즘에 그, 땅이 뭐, 항상 부동산이 열풍이더라고요. 부동산이 열풍이라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화된다고, 어디 귀농 갔다고 부동산 들어가시면요. 이것 사시라고. 이거 사면 나중에 뭐 1.5배 오르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으세요. 그 밭에 뭐가 재배되는지 그 부동산 업자가 압니까? 근데 그걸 재배를 하시고 계약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매년 그걸 파시려고 내놓은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왜냐 그분들은 어떤 약초를 재배하겠다는 생각으로 간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텃밭에서 배추만이라도 심어 보겠다 했는데 심지어 배추도 안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밭을 선호하시기보단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 밭인지 먼저 찾아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약도 비슷해요 어떤 곳에서 생산지 현장이 있는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불안 극복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꼭 재배를 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여주 가면요. 여주 2천 단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삼 부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스치면 100억이에요. 한해 수매 대금이. 어마어마한 분들이거든요. 그냥 그분들을 배우면 그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 있었어요. 매년 다른 인삼들이 썩어 나가는데 이분만 인삼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비를 잘하세요? 안가르쳐줘 이렇게 해요. 친하니까 안가르쳐줘 가라고. 인삼이나 가져가. 이러면서 그냥 주는 스타일이세요.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재비를 잘하세요?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삼을 크게 크게 재배하는 사람들 거긴 많아요.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반대로 생각해봤대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좀더 재배를 잘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요. 인삼 재배에서 최초로 여름에 인삼이 고온이 되면요. 차양막을 씌운 이유가 더우면 인삼이 열을 받아서 타버려요. 탑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까 천국 재배하시는 분한테 조심하라고 한게 천국이 더 빨리 타요. 그런데 이분은 재배하기 전에 전 자기 밭에 스프링쿨러를 다 깔아버렸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처음 제, 제일 처음으로요. 스프링쿨러 시설을 만들어 버렸어요. 처음으로 인삼 재배 밭이 몇 만평이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스프링쿨러가. 그런데 생산이 잘 되니까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번 거예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연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일기장 적었대요. 지금은 자기 밑에 직원이 있으니까 왜 재배가 어디가 잘 되고 어디 평소에는 어디가 잘안 되는지 다 적어오게 시켰대요.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생산량이 적은 곳에 가장 햇볕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더 많이 넣었답니다. 이거는 남들은 인삼이 타들어가면 천재지변이라고 봤거든요. 이분에게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재라고 봤던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더 좋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들을 알고 계셔야, 아, 이거는 언제까지 자연의 탓만 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진 순간부터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실제로 만나 뵙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잘안 가르쳐 드려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